안녕하세요. 대제팟입니다. 지금 자려고 했는데 집 앞에서 물이 잠만 먹었었어요. 잠시만요. 그래도 좀 자려고 누웠다가 오늘 그 새로 추천받은 애 포켓 헌터라고 그 앱이 있는데, 와 지금 그 앱 딱 심심해서 한번 켜봤는데 바로 떴어요. 지금 이런 거 다 버려요 그냥. 잠시만요. 여기 보면 10분 남았죠 지금? 10분? 집 앞에 지금 설정도 안 돼 있죠 지금? 저 놀랐어요 지금. 이거 뭐 깜짝 놀랐어요. 이게 지금 포켓 헌터라는 건데 엄청 좋네요. 최근에 그 맵 보는 것들을 많이 못 썼어요. 서울 가지 않는 이상은, 뭐 서울 맵 보지 않는 이상은 거의 다 막아놨기 때문에 지금 뭐 잘 작동이 안 돼가지고 지금 아주 골치였는데, 지금 잠자기 전에, 그 심지어 잠자기 전에 지금 살짝 켰는데 이렇게 됐어요. 참고로 전 지금 슬리퍼를 신고 가고 있어요. 이렇게 가고 있죠. 지금 슬리퍼를 신고 가고 있어요. 잠만 보고 캔디 옹이든 CP가 높든 전부 다 좋죠. 좀 왜냐면 잠만 보고 캔디가 필요해요. 지금 뭐 일단 하나 쓸만한 거 있긴 하고요. 66퍼짜리도 있고 70몇퍼짜리도 있고, 지금 보면은 이게 아니에요. 이 잠만보 이게 사박에다가 헤비본보예요. 66퍼고 공격력 추정할 수도 없고, 근데 이제 캔디가 36개라 이제 뭐 아래서 뭐 나오더라도 캔디가 66개가 필요해요. 레벨 20에서 30까지 올리기에는 66개가 필요한데, 지금 심장 떨리네요. 지금 66개가 필요한데 36개 했으니까 이거 잡아서 7개 먹으면은 이제 43개가 되고, 아래에서 뭔가 치겠어요. 엄청 대박 이득이란 거죠 지금. 지금 여기 떴어요. 여기 잠시만요. 뜰 때 아닌데. 와 대박, 집 앞에서 떴습니다. 잠만보가 그 유명한 저희 집 앞에서 여기서 망나뇽도 그렇게 떴었거든요. 와 대박. 10초 났고요. 어딨어? 아니, 와이파이 왜 잡혀있죠 근데? 급하게 나가서 와이파이도 좀 있어요. 네, 잠깐 나가고. 아 잡아야 되는데 이거 튀기는 거 아닌가 걱정이에요 지금. 제가 실수로 와이파이를 켜가지고. 자, 캔디용이죠. 아 저 도망가면 가잖아. 이 아이비가 엄청 났거든요. 근데 실수로 제가 와이파이를 켰어가지고 웨이트고요. 제발. 나이스! 잡았습니다. 집 앞에서 막 잠만보 잡기 성공. 뭐 할 게 다 해본 보고 뭐 활약 엄청 안 좋고 하지만 간만에 이게 귀여운 거 떴네요. 아 스크린 지금 깜빡했네. 야 진짜 대박이다. 와 이 어플이 아니죠. 이건 맵이죠. 그냥 인터넷 새로운 맵처럼 이제 포켓 헌터라고 전 세계로 이제 전 세계를 스캔하는 건, 전 세계에서 생활할 수 있는 건데 정확도는 엄청 뛰어난 것 같아요. 지금 몇 번 사용하지도 않고, 몇 번이 아니고요. 오늘 밤에 한 거예요. 저 내일 예비군 가는데 지금 자기 전에 침대 누우다 지금 깜짝 놀라서 나왔다니까요. 야 이것으로 잠만 보, 핑기도 없고. 아 이건 별로구나. 지금 설정도 안 했어요 제가 지금. 지금 심지어 시간도 남았을걸요. 와 잠만 보를 집 앞에서 잠만 보까지 떴었네. 야 저희 집 근처가 명당이네요. 깜짝 놀랐네. 이 사이트군요. 포키 헌터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찍으면 뭐 이렇게 해서 로그인 스캔 하든가 뭘 하면은 뭐가 뜨겠죠 뭐. 원래 제가 이제 망나뇽을 잡았던 데가 여기에요. 여기 여기서 한번 잡고 여기서 한번 잡고 여기선 D급 여기선 98% 강날 드크 옛날 거죠. 옛날 D급은 버렸지만 현재 야, 이 잠만보가 여기 있네. 잠만보가. 와, 저도 깜짝 놀랐네요. 저 지금 자려고 누웠다가 잠만보가 집에 있던 거예요. 집에 망나뇽하고 망나뇽 여기 한 번 딱 뜨고 이쯤에서 한 번 또 뭐가 뜨고 그랬거든요. 냐옹이가 있네요. 이쯤에서 한 번 이제 뭐가 떴더라 그때? 맞아. 라플라스가 떴어요, 전 또. 와, 82퍼 고스. 아씨, 잡고 싶다. 잡고 싶지만 저 내일 예비군 때문에 집에 가겠습니다. 아 진짜 아깝다 저거.
와, 집 앞에서 잠만 보고 이렇게. 저도 이거 확 한번 눌러서 아, 구경이나 할까 하고 딱 눌렀다가 바로 잡은 거예요. 집 앞에서 잠만 보자기 잠시 입죠. 포키 헌터 이거 올리겠습니다. 뿅.